그래, 그때 이제 보다가 그때 보니까 어르신 많이 좀 몸이 그안안 좋으신 거네요. 어떻게 뭐 그때 아드님 큰 아드님 돌아가시고 좀 그랬지요. 많이 힘드시고. 마음이 고맙다서 그렇지요. 앉으시고 말해. 아, 말해, 그 앉으소. 그 예. 괜찮니? 한 100년 됐지요. 그렇지, 우리 처다, 지금 뭐, 처다, 첫돌 지내고 여기 그니까요. 그니까. 그, 집을 본 게, 그러고 나서는 뭐, 크게 고치지 않고 그냥, 음악쪼나 요렇게. 요지 가지고, 예. 여기는, 아,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기 말고, 후미치가, 여, 막, 축에고, 뭐, 메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다, 전부 집을 다 이어내렸어. 그런 게, 이어내렸다니, 그렇게. 예, 이어내려가지고 해놨는데. 아, 그 이런 집을 왔다가, 태백 거기도 보면 도로시 돼 있어요. 거기도 미로처럼 돼가지고, 거기 보면은, 아, 뭐. 순차. 순차. 순차? 어떻게 보면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점심은? 점심은 갔다 왔어, 지금. 아, 점심은요? 양말 같은 아, 어머니 못 땡기니까, 내 혼자가 갔다 와야지. 아, 여기는. 혼자 두 모자다 해난 걸 해난 내가 떼거든. 그랬더니. 그 여기는 잠시 내가 다치고 붙으면 남하루도 못 봐. 아니 저 밑에서 올라올라 그러면 제법 올라오던데 여기 올라올라 그러면 하원. 걸어서는 못 댕기다 그죠? 옆에서 올라 제가 이어서 걸어가면 한 2시간 걸려. 그 경로당 끝까지 밑에 거기에 상리 아니요. 여기 어까지. 아 여기까지 아 2시간 걸리면 여기서 제가 9시 40분에 출발하면 예. 농협 주유소에 가면은 세차 셀프 세차하는데 거 보면 시계가 딱 붙어 있어. 예. 딱히 내가 9시 40분 되는데 거 가면 11시 40분이야. 삼천 걸어가야 돼. 아, 2시간 같은 거 아니 보통 뭐 제가 들어오는 거. 앉아서 그거 좋으라던데 아, 예. 앉을 때. 예. 아이고, 내가 어르신한테 뵙기라고 내가 그래도 뭔가 많이 그랬었는데. 저도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도 한번 전에 한번 또뭐 TV 농어도 보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뵙기로 했는데 몰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일부러 작정하고 이렇게 한번 아침에 그 아저씨는 그잘 왔더라면 그분은 여기 요 사신다 요 여기서 그렇게 안 멀답니다 태백 사시니까 태백산소 예 네, 우리 마산소 태백산에서 여기서 내려올 때 15. 응? 그 봉화춘향으로 둘러들어 왔네. 그러니까 봉화춘향하면 그렇게 뭐 멀진 않겠네. 원래 아저씨 하나는 이거 들었다가 나가 뭐 그거는 딴 사람이고 똑같더라 한 차에 왔는데 아니 딴 사람 맹거 사람이 그런데 아, 그 아저씨 그러던데 그거는 강호도 있는 아저씨 그도 내가 같이 온 일행이겠네. 어른도 계신데 그대로 안 어른도 다 계신데 그대 네, 맞아요. 아줌마는 없니, 그거. 아줌마 있어, 이거. 뭐, 그 있어, 이거. 잠깐만요. 그 카드로. 아이고. 뭐지, 가져올 때 되지, 밑에 오던데. 신고 될수 있겠다. 그래. 내가 내가 가져올까? 됐다고, 만 나갈게. 오늘 무슨 발 신고 갔나? 얘 저거 땡겨온다고. 갔는 김에 한개 땡기네, 두개 땡긴다고. 그래 놓긴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 언제 봐라, 동네를. 아까 그 아저씨 뭐 우베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막차 타고 내려오지만 휙딱 갖고 지금 두개 땡기고. 아 그럼 여기서 우베까지 가려고 하면 그러면 걸어서 가는 건 힘들 텐데 그러면. 걸어서 가야 택시 택시. 택시 타려고. 아 택시 불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4만 원. 아, 뭐, 아이고야. 안 그래도 저쪽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 상리길이 그 경로당 있지. 그 어르신께 한번 물어보니까 그 뭐라 하냐면은 웬만하면 여기 마을에 와서 살면 좋겠는데 그왜 그렇게 그 산에서 안 내려고 사시는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오늘 저 하원 살았어요 사다가 어르신하고 여기 올라왔는데 내사 여기 오지 마 찝찝해요 그럼 여기가 그래 대신 뭐 남의 일이라도 하고 뭐 좋지 뭐 활동하고 오면 좋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뭐저 아버지하고 저 할배하고 처음 배운 거를 크나 혼자 다 하다가 돌아가서 그럼 여기서 그러면 저저 돌아가신 그 아드님하고 여기 다 여기 이 집에서 낳네요.
아메리카로 좀 하우스 났어요. 아, 하우스 다른 데서. 그리고 오래 사람 오래 세워가지고 이거 왔는데. 난 막 찝찝해. 집도 막 꺼먹고 뭐 뭐. 시골 가면 짐이 다 이렇게 뭐 볼 때도 오면 이렇게 다 뭐 또 실리지. 볼 때는 때문에. 그러니까. 아저씨 들여라. 어, 아이고 이런 거. 아이고 니. 세상에. 우리가 사와야 되는데 어디로? 참. 엄마 자사 그거는. 이 먹어. 아 됐어. 와. 나 방금 물 한 잔 묻잖아. 나 먹고 온데 산다지 그 밭에 앉아 쉬게 되더만. 눈이 땡겨 그랬지. 그 깜상이 오늘 집에 왔더라고. 집에 왔는 그 좀 뭐 사탕이 하나 있대 그래. 저 사탕 가져 먹으라고 그 저 먹고 물 먹고. 그래 니들 떠올라가더라. 그래 그때 당시에 그 요 그 돌아가신 큰아들님 있다니까. 그분이 하고 요 삼행지 요 같이 요 그때 뭐야 그거 하고 할 때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참 옹기종기 참 보기 좋더만은. 그래. 아들 너희. 아, 그래, 그래. 아. 아주 군에 하나 있어. 아, 군에. 군에 안 계시고. 지금 봐도 지금 뭐 학교 마치고 막 군에. 바로 제대. 아, 군에 바로 가고. 군에 살고 막 결혼식 했어요. 어. 그 무대 갈 게 뭐 대부분 결혼식까지. 어. 군 하면 아가 세 사람 전화해가 어머니요 아무 것이가 내일 모레면 군에 가요. 이아야 그래. 다 갖고 막 저 집이 허선 의외로 가는. 수저이 지우자가 가게 아들 밥 해주고 있어. 하성도 밥 해주고 있고. 그 러신 뭐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병원도 좀 다니고 하시려고 그러면은 저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좀 불편하겠다 그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도움받으러 가지 말까. 엄마는 지가니까. 엄네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좀 치료도 좀 자주 받고 하시겠네. 그냥 돈 안 줘. 그 돈에서 안 주지만 또 택시비만 주는데. 죽고 그리 이어와가지고 없어 없어 그저. 그래 엄마 연세미 만들어 주면서 디카대 대시비만 주는데 택시비만 주는데 택시비는 4만에 장난 아니 택시비도 그 좀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군에서 있어요 그럼 그거 이래가지고 그래 행복 택시 있어 그니까 그래 그거 이제 뭐 6장 봐야 나오는데 아 한 달에 6장 세부로 다 갖다 먹는데 아까 나무조 왔는 것도 그때 내가 버기한 조에다가 이거 하나쯤 떠야 되지 싶거든. 뭐? 참나무. 뭐. 이만하대 내가 그냥 조여서 버기. 계장 끼려 놓고 개 나오면 또 끼려 놨어. 나오면 다 돼갔더라. 그래가 뭐 물 먹고 이래고 또 니들 올라가대. 아까 버기는 이게. 그리 연애 안 열어놓는 거거든. 난 그 어디 갈 끄고 오는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가려고. 너 어르신 집 조금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되겠지? 그 집. 아, 우리 아저씨 막 오는데 내가 혼자 시큰지 방청을 벗고 그 집 다 찍고. 아, 예. 아니 이제 이런 집도 그래도 옛날 집 이런 데도 그래도 보면 산골에 좀 드물어요. 좀 귀한 집이고 또. 아니 또 좋은 집만 집이 아니고 예. 또 이렇게 좀 약간 허술한 집도 우리 사무 주자 우리 큰아 그 자던 방도 예, 예. 아 여기가 보기네 아 여기가 보기 아 여기가 지금 보면은 자 영영 달밭골 자 삼부자 집 보면은 보기 이렇게 깔끔합니다 아 여기 나무를 해가지고 아 여기 불을 때구나 어두워서 안 보인다 야 집이 보면은 또 이런 집은 보면은 그 우리 태백에 가면 또 한 분 제가 아는 한 분 집이 요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거기 달아내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없는 것이 다 이거 아 정말 집이 보면은 뭐 미로 같은데 미로 이렇게 영양 달받고 그 산모자 집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가 통시구나. 이건 또 뭐야?
입춘, 우수, 야, 이 사절기를 이렇게 절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놨나 봐요. 청명의 날씨가 맑으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아지댕이 발생, 황사,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공부를 하셔놨네. 여기 보면 이렇게 참 없는 것이 다 빼고 다 있네. 이게 보면 여기도 보면 아주 오래된 가마솥도 그렇고, 아 여기 보면 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집이 참 신통하네. 가마솥도 많네. 가마솥도 많네. 이것도 뭐지? 이것도 뭐야? 참, 처음 보는 물건도 참 많네요, 보면은. 이건 또 뭐야? 개골, 큰밭, 밤나무 열. 참. 야, 이 집도 보면 굉장히 보면은 크기도 큽니다, 이게. 상당히 크고, 와, 참 얼키설키해가지고 집이 굉장히 길쭉하면서도 굉장히 크네. 보면 아 여긴 또 뭐야? 어 아, 여기 또 냉동창고처럼 그렇네. 여기는 아 마늘고추, 건고추. 참 보면 조명을 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기 대놔놓고 시계도 대놔놓고. 아 이거 보면은 갔던 가전 그 잡동산이요. 다 이게 그냥 공구실물로 그러네요. 공구실처럼 다 없는 게 없이 다 있고요. 시골 오면 이런 게 또 필요하죠, 이놈. 아, 다. 여기는 나무를 해서 재는 곳이네, 본캐네. 여기는 요새처럼 돼가지고 비바람 쳐도 비바람 그건 없겠네. 비는 안 맞겠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게 장작 나무 패는 데고. 나무를 여기 갖다 띄워놨다가 여기서 이제 나무를 장작 패서 이제 불을 떼고 하는 그런 곳이네요. 그러자 물 돌랐겠지. 응. 빨대 꽂아가. 그래. 물을 주고 아침을 해가 들어갈 때는 3일 만에요. 아궁이가요. 참 아궁이가요. 쉬고 지우고 가서 화장 해가요. 그 산소 앞에 묻으러 갈게. 아 애초에 그러면 뜻해. 그래 나도 갚으러. 갚을까? 야 형이 안 들어. 깨고 있네. 나 들어가서. 그래. 어, 그만 그 잠불 올라가니들. 아, 그렇구나. 형님 우리도 술. 잠이라도 한 잔 칠 걸. 깜빡했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는 엄마 어제니 엄마. 아, 맞다. 혼자 생각나. 형님 제사를 지내주세요. 그러나 그. 그래 형님. 그만. 그래가 뭐 그나 그리고 뭐 왜 그래 깜짝스리게 전부다 뭐. 요거는 제 진짜 저녁에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밑에 그까지는 생각 못했네 제가. 예.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길도 못 잡고 해가지고 그 생각이 못 했어. 나는 이제 어르신 그 부모 생각했더만은 그때 이제 요 산소까지 가서 잔 한번 친다는 그런까지 생각도 내가 참 믿지 못했네. 뭐 얼굴로 한번 봤니? 전에 영상으로 봤지. 영상으로 봤지. 영상으로. 그 산소 가서 이제 잔 한번 치고 마카다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카다? 네 마카다 영상. 마카다 본 자주 오시잖아요. 윤택이하고 또 왔어요. 윤택이 말고
응? 마카다 그 사람 자주 오시잖아요. 어제 큰형 전화 와가지고 야 마카다 왔나 이거 안 왔는데 이거 미신 있다 간다 카던데 이거. 아 이래 손 다친 사람. 그래. 예 맞아. 또 온난다. 뭐한테 그 아줌마가 봐라 서울 있는 아줌마가 엄마 그놈 새끼 만지지 말았고 필요 없어 그놈. 날 데리고 가자고 고마친 그랬더니 거짓말 세우고 저만 막 휘 까보고 나를 데리고 가지다. 그래도 그거는 지 차 사가지고 그 차 먹고 왔잖아. 소유소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가 왔다 그러면서. 남편도 없다. 남편도 죽었고. 소리과 해가지고. 그리고 아들도 우리 형제는 나가가지고 살고 어머니 혼자 있다. 뭐 혼자 있나? 그래서 직원이 설문이라 하더라고. 아, 회사 일을 하는데 그래. 맞아, 그건 그래. 지가 지금 담당하니까. 막 그 읍에 가요. 잠 숙고 주무시고 오늘 그 오고. 윤택이 왔다 한 적은 좀 오래됐고요. 예? 윤택이 왔다 한. 윤택이 아저씨 언제 왔지? 언제 왔다 갔어? 아, 얼마 안 됐어요. 그 아, 예. 찍은 지 얼마 안 됐네. 아니, 윤택이 왔을 때는 그냥 있었었어.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있었어. 그때는 한 1년 정도. 넘었지. 근데 윤택이 아저씨는 여기 남해에서 삶아가지고 뭐 계란 지려가지고 삶아가지고 먹고 그런데 아저씨 너희도 다섯신도 아무것도 뭐 남해 삶은 것도 앉아 안 쓰고 댕기면 자꾸 사진만 찍어. 그런데 검정 찍은 거 뭐하러 찍어가지고